이 동양사회, 이른바 황하문명권에서는 군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들의 부모라, 민지 부모라,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들의 부모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생각 있나요? 없나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죠.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자식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함을 말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자식 아닙니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들도 야, 뭐 대통령이 백성들의 부모된 자로서 어쩌고저쩌고 뭐 사설도 쓰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여전히 자, 입헌, 아, 저 뭐야, 군주제가 아닌 뭐죠? 이른바 세습왕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투표를 통해서 되는 그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머릿속에는 그저 백성들의 부모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맨 처음 나오는 제가 지금 여기는 문헌이 나온 순서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경에 보면은 준한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준한편 여분이라라고 했는데요. 여수의 언덕에서, 자, 여수 물가의 언덕에서라고 하는 그 시가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방어 정미연을 붉을 정자입니다. 왕실 여회로다. 수즉 여회나 부모 공리신이라라고 하는데, 방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죠? 방어는 좀 고기가 크고 살은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도 굉장히 피곤하면은, 피로해지면은 꼬리가 빨갛게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어정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른바 백성들이 굉장히 자기 수고롭고 이른바 이게 지금 언제 때를 얘기하느냐면은 은나라 말기 때 폭군 주가 다스릴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 변방에 가서 그저 이그뭐 수자리도 서고 전쟁도 하느라고 굉장히 곤고해진 상황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야, 언제나 고향 땅에나 돌아갈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것이 자기들의 피곤한 것을 방어한테 비유한 거죠. 그래서 방어의 꼬리가 붉거늘 그죠? 붉은 꼬리가 됐는데 왕실이 불타는 것과 같다. 저놈의 저기 뭐 왕실이 빨리 그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죽 여회나 비록 저 불타기는 하지만은 그래 저 왕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왕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백창. 그죠? 나중에 문왕으로 추존되는 분인데요. 바로 서백창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부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저 가까이 있는 서백창이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은유적 표현으로 집어넣은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소아 남산 유대편에 보면은, 남산 6.25 북산 유리로다. 낙지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낙지군자여 덕은 분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낙지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라고 하는 건뭐 대학에서 보셨을 겁니다. 남산에는 기나무가 있고, 북산에는 오얏나무가 있다. 기나무는 여기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구골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즐거우신 군자여 덕음이 그치지 않도다 임금이 내는 목소리를 소리를 바로 덕음이라 덕치 어진정치를 베푸는 그 임금을 바로 덕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것도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면은 바로 문왕을 염두에 두고 실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저 대야 형작편이라 형자는 멀 형자입니다. 먼그 형작 뭐예요? 형작피 행료하여 저 멀리에서 저 흘러가는 물을 떠다가 여기서 작자는 뜰작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읍피 주자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저 멀리까지 가니까 멀리 가서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여기에다 붙더라도 가히 분치로다라면 분하면은 술밥 아니 저기 뭐찔 분자가 되고요. 치자는 술밥 치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술밥을 찔수 있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비록 우리가 수고롭더라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군주를 위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저 군주를 위해서 다소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하겠다라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술밥을 찐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편안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기 편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먼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 우리는 기꺼이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제군자, 이때는 기자는 개자로 즐거울 개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화평할 개자, 즐거울 개자. 계제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우신 군자여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화평하고 편안한 군자여 하면서 그 편안하고 즐거우신 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역시 문왕을 생각해서 쓴 내용입니다. 요 시에 나오는 요두 내용, 계제군자여 민지 부모로다라고 하는 건 워낙이나 많이 인용돼서 쓰이고요. 낙지 군자여 민지 부모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뭐 어떻게 되냐면 민지소를 호지하며 민지소오를 오지 차지위 민지 부모니라 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들이 미워하는 바를 미워함이 이것이 민지 부모가 된다라고 하니라. 이렇게 그 쓰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서편에 이제 결국은 앞에 있는 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문왕을 얘기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태서 주서 태서 상편이라 그러면은 주서의 제1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유천지는 만물 부모요.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고 유인은 만물지령이니 사람은 만물의 신령스러움이니 단 총명이 작원우요. 다만 오로지 총명한 사람만이 바로 이큰 임금이 되고 원우 작민 부모니라 그러한 원우라야 그러한 큰 군주라야 백성들의 부모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이 그러죠. 지금 은나라의 저 폭군인 주왕은 그죠? 이 전혀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이른바 혁명의 대의를 그 군사들 앞에서 지금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군주라고 하는 것 그죠? 임금은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피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 위민 부모라, 그죠? 당신은 뭐가 된다? 백성의 부모가 된지라 행정하되, 행정이라라는 본격적인 말도 처음 보이죠? 정사를 행하는데 불면허 솔수이 사인이면, 자,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을 면하게 못한다면, 그죠? 정치를 하는데 짐승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먹는 저 기름진 고기들과 당신이 타는 저 말들을 그죠? 말들을 먹이면서도 그 결국은 그 뭐냐? 사람을 먹이게 한 꼴인데 그래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면 면치 못한다면은 어찌 오자 저기서는 오제기 위민 부모 예리 있고 어찌 그 백성의 부모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중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문헌이 나온 순서에 따라서는 제가 정리를 했지만 예로부터 임금이 백성의 부모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하나라 때부터 그죠? 이미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은 그 주서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그 무왕이 혁명을 다 하고 나서 혁명을 완수하고 은나라를 그 무너뜨리고 새로운 주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쨌든 은나라의 유민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그죠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혁명을 하자마자 바로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은 은나라의 그죠 은나라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기자를 찾아갑니다. 기자를 찾아가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떳떳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홍범이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모두 아홉 가지의 큰 대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홍범구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주서의 홍범편에 고스란히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다섯 번째가 오황극입니다. 다섯 번째 오황극이라는 건데요. 자, 다시 말해서 임금으로서, 자, 임금이 갖추어야 될그 법도에 대해서 쭉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마지막이 바로 이제 홍범 황극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모든 권력은, 자, 당신이 자리에,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당신 스스로 섰지만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나온다?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피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도 정치는 뭐예요? 무편무당, 무편무피, 언어, 그죠? 탕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평책이라는 것도 바로 저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다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범궐서민이 무릇 그 백성들이 그저 무릇 백성들이 극지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극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황극자리죠. 바로 임금이 임금 자리에서 쭉 펼치신 말을 그러니까 당시 임금님이 쭉 베푸신 그 말씀을 시운 시행하면 그 당신이 그 가르친 대로의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또 남도 가르치고 또 이에 행하면 결국 그거는 뭐냐? 천자지 광, 천자의 그 빛남에 가까워져서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 천자야말로 장민 부모하사. 그죠? 바로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서 이위 천하 왕이리라. 그야말로 천하의 왕천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학에서 얘기하는 치국평천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 이제 문헌상으로는 이렇게 쭉 나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요순 이전부터도 아마 지금 이게 지금 누구냐면은 원래 기자가 지금 한 말로 돼 있지만은 원래 누구냐면은 우가 치수 사업을 할 때, 그죠? 우가 치수 사업을 할때 나온 것이 바로 홍범이 되는 거죠. 오행일치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요순 시대 때 이전에 요순 시대 때부터 그 아마도 그 이전에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부모라라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시와 서에 나오는 민지 부모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공자가 나중에 종합해서 주역의 풍화 가인께 풍화 가인께가 되죠. 풍화 가인께의 그 내용을 아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놓습니다. 가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한 가정의 개인 가정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왕가를 표현하는 거죠. 국가에 그죠? 국가를 다스리는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라고 단전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가인은 여정요 내하고 그죠? 여자는 집안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이때 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왕비가 되겠죠? 황비가 되는 거죠. 위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위라고 할 때, 한 가정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위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왕비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세간에서는 뭘 보는 사람들, 사극 보는 사람들은 맨 그저 시야 싸움 하는 정도로만 본데 절대로 아니죠. 철저하게 여자도 뭐냐면 계급 질서 관계입니다. 그죠? 자리, 신분 자리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안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바깥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이거는 이제 정치 권력 개념이 되는 거죠. 남녀 정의. 남자와 여자의 그 발음이 천지의 대의라. 가인 유 엄군 아니. 그래서 가인에는 엄한 인군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온 국가 사람들에게는 엄한 임금이 있으니 바로 뭐다? 부모라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지 부모라는 것을 공자가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래서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의 가도 정일이니 아비는 아비 닮고 자식은 자식 닮고 형은 형 닮고 아우는 아우 닮고 부부는 부부 닮고 아니 지아비는 지아비 닮고 지어미는 지어미 닮고 예 다워야 집안의 도가 바루어지니 이때 집안 그죠 한 국가를 다스리는 그 집안의 도가 바로지니 그러지 않 만약에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자식이 군이라는 말이 또 주역에 나오면 자식이 그 아비를 그저 죽이고 그다음에 이를테면은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야 가도가 바루어지니 정가 집안이 바루어져야 천하가 안정된다. 안 그러면은 내내 권력 다툼으로 해서 온 나라가 어지러워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지 부모, 백성된 부모된 자로서 자, 임금은 자식들과 같은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그저 굶주리지 않고, 그저 따뜻하고, 등따 주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